출애굽기 3장 1절서 14절입니다. 1절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은 심현찬 목사님입니다. 심현찬 목사님은 현재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 원장이시고 지난 2018년 8월 19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하여 주셨었습니다. 이제 신현찬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온 이 몸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귀한 교회 앞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앞으로도 더욱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억누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팬데믹을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더 큼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역설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무겁고 염려와 근심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땅히 전할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의 은혜의 그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430년간의 그 애굽의 종살이를 그 다음에 끝낼 수 있겠는가 하는 순간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출애굽을 완수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주 안에서 어떤 소망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또 겪을 수 있는 애굽의 종살이 같은 사슬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형식은 일종의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 예레미야서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과 같은 형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부르시는 은혜, 또는 보내시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삼중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인생인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부르시는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3장 1절에서 5절에 걸쳐서 이 부르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나무에 불꽃이 있지만 타지 않음에 기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떨기나무나 모세 모두가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걸쳐서 주도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걸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으로 주도권이 변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매우 긴급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기숙사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죗된 모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충격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세는 당대 최고로 준비된 인생입니다. 이미 당대 최고의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미디안 광에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만남이 없이는 출애굽의 대역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독교의 비밀을,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평범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범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범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 떨기 나무, 양치는 일 모두는 평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2장 21절 이하를 잘 보면 애굽의 왕자가 일개 촌부로 전락간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쓸쓸하고 절망적인 모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빈털터리 인생, I am nothing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지혜가 충만한 애굽 왕자였을 때에는, 즉 I am something이라고 자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간이 요란할 때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인간이 요란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엔 미디안 땅, 떨기나무, 호렙산은 더 이상 평범과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또 양치기요 촌놈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평범하고 쓸모없는 듯한 것과 인생이 하나님의 터치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살이 이 절망의 땅이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소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감옥은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교회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잠잠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터에서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의미 없고 평범해 보이는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을 맛보는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보내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은혜. 이건 본문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 9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의인화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모습처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8절에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즉 죄악의 땅, 사탄의 땅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은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팬데믹 시대의 하나의 키워드로 세계 신학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이 중요한 것입니다. 긍휼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교회 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전염병과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크리스천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환자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당시 소수였던 기독교가 다수로 등극하게 되고 급기야 로마 시대 때 공인된
기독교로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성경을 보면 큰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동시에 우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의 표현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터인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운동장이요, 체육관인 것입니다. 뉴욕의 한 세탁소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오는 사람들마다 즉석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세탁소 벽 전체가 사진으로 꽉 채웠습니다. 중매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터가 감동을 주는 일터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를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버스에 타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읽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부부와 할머니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보내심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중의 은혜 중에서 두 가지, 부르심의 은혜와 보내심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모세의 핑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입니까? 13절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내가 대답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10절과 13절에 걸쳐서 내 입이 둔하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핑계하고 거부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재확신하시고 자상하시게 계속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다시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자 증거인 출애굽 이후에 이 산에서 너희가 예배할 것이라고 증거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넉넉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4장을 보면 행할 길을 가르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이 둔한 모세에게 아론을 시키어 입을 대신하게 하시고 할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건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핑계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를 순종케 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라도 결국은 순종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도 우리들은 어리석게 염려합니다.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14절을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신약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니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뜻은 표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14절을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설명해 보면 나는 정말 있어서 너희를 보내는 그때와 장소에서 늘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서 1장 9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와 이번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성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태평양의 그 괌의 바닷속에 밑에 있는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온갖 해초와 형형색색의 그 물고기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정말 장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새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어려운 경제와 건강과 자녀와 학업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평범한 하루에서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에 반드시 기어코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작은 일, 평범한 일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와 2021년 새해에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과 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